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입니다. 지금부터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란, 두 번째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세 번째 광고심의 절차 및 심의필 표시 확인, 네 번째 의료기 광고심의 기준 및 주요 사례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란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법 제2조 정의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의료기를 접하고 있으며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로 제모에 사용되는 펄스 광선 조사기, 소리 증폭을 통해 청력의 보조를 사용하는 고청기, 탈모 치료,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외진단 의료기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해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부정물질, 기구,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 제품들을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예시로는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기, 소변을 통해 특정 요인을 검사하는 요압 분석기, 코로나19 검사 키트로 알고 있는 감염체 면역 검사 시약,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개인용 임신의 분비 물질 검사지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보시다시피 네 가지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1등급 의료기 같은 경우엔 신고 제품으로서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제품을 뜻하며 수동식 휠체어, 이갈이 방지 가드, 부목, 압박용 밴드, 안경 렌즈 등이 있고 2등급은 인증, 허가 제품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정하고 있으며 혈압계, 기도형 보청기, 파라핀 욕조, 의료용 자기 발생기 등이 있습니다. 3등급 허가 제품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제품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인공호흡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이 있습니다. 4등급 허가 제품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 인공혈관, 인공유방 등이 있습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안전관리의 수준의 높은 순서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1등급 신고 제품은 개인 및 공중 위해성이 낮은 핵산 추출 시약, 혈당 측정기, 세포 및 조직 병리 검사 장치가 있고 2등급 인증 허가 제품은 개인 중등 및 공중 위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요아 검사 시약, 개인용 임신 내 분비물질 검사지, 알레르기 검사 시약이 있으며 3등급 허가 제품은 개인 및 공중 위해성이 중등으로 개인용 혈당 측정기, 혈액 응고 검사 시약, 감염체 진단 면역 검사 시약 등이 있습니다. 4등급 허가 제품은 개인 및 공중 위해성이 높은 제품으로 혈액형 면역 검사 시약, HIV, HBV, HCV, HTLV 유전자 검사 시약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분류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절차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치약처 의료기 정책과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고,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2등급, 3, 4등급으로 분류하여 허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 허가된 제품은 의료기 전자민원 창구의 제품 정보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분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신고 번호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시상을 보시면 제허로 시작되는 것은 제조 품목으로서 3등급, 4등급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제신으로 시작하는 제품은 제조 품목으로 1등급이며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수신의 경우에는 수입품목으로 1등급 제품이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체외제허, 체외수신 같은 경우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로서 제조, 수입으로 확인되며 제허의 경우에는 3, 4등급, 수인의 경우에는 2등급으로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입니다.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의 목표 및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자율심의 제도는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2007년 4월 의료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료기산업협회가 식약처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13년 동안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의료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정부 주도의 의료기 광고 심의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는 민간 기관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행 일자와 함께 한국의료기산업협회는 자율심의 기구로서 의료기 광고 심의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사항 중 제도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광고 사전심의 제도에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대해 심의필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사항입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앞선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 심의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사용을 할수 없으며, 해당 심의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7호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 맞게 심의를 받고 현재의 광고 심의필을 사용하여 광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심의필 사용에 대하여 흐름도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흐름도와 같이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날 위헌 결정에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2021년 6월 24일 광고 자율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심의 광고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 심의가 필요하고, 사전심의 광고를 2021년 6월 24일 이후 심의필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심의 광고를 위헌 기간 내에 심의필을 삭제하여 광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신규 심의가 불필요하고, 위헌 기간 광고의 경우에도 신규 심의가 불필요합니다. 자율심의 광고 역시 신규 심의를 진행해야 될 뿐이지 이전에 심의받은 것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기 광고의 정의 및 범위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기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3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법 제25조의 매체에 따라서 의료기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료기기 광고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광고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있어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자면,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의미하며,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나 브랜드 광고 시 취급하는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 효과 등을 표현한다면 해당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기 외 공산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 내용만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건강정보 제공과 같은 공익 목적의 캠페인, 이벤트 등의 광고가 해당 의료기기 관련 내용 없이 구성되거나 단순 외형 노출, 명칭 노출만으로 구성된 광고에는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고 심의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법 제25조 제1항에서 심의 대상 매체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심의 제도에서 정하는 의료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옥외 광고, 전광판, 인터넷 매체가 해당됩니다. 의료기 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면, 인터넷 매체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페이지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 등이 없는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은 현재 법에서 심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SNS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안내드리자면, 의료기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의미는 해당 SNS 계정 이용자 수가 아닌 광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SNS 매체에 대한 기준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광고할 수 있으나 심의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 광고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인증 신고증 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광고를 의미하며 해당 허가증, 인증서, 신고증의 기반으로 새롭게 리뉴얼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 도안 등의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인증을 받거나 변경 신고한 내용으로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받은 내용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심의 변경에 대한 면제 사항에 대해 예시 사항을 적용하여 안내 드리자면 아래 그림과 같은 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자구 수정, 도안 배치 변경을 적용한 것이며 오른쪽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 허가증의 모델명이 ABCD에서 EGF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따른 광고 내용을 변경한 사항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광고 심의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식약처, 지방식약청, 17개 관할 보건소, 사이버조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이상 사례 등의 문제와 거짓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후관리 모니터링 총괄은 식약처 의료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식약청은 제조 수입 업체를, 제17개 관할 보건소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사이버조사단은 판매원이 불명확한 광고, 해외 사이트, 방통위 요청에 따른 광고 차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적발 시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각호및 업자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별표 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광고 심의를 사전에 진행하여 자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받고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